며칠 뒤 한참 일이 바쁠 시간 웬일인지 집을 지키고 있는 부부. 아따 그 박을 울리네.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막내 아들이 집에 들린 것. 보다가 내 막내가 오메 반갑네. 안녕. 안녕하세요. 안 힘들었어? 응? 어? 안 힘들었어? 야와졌네? 많이 살쪘어 지금. 왜? 어? 안 조금 하나도. 통통이야 이쁘지. 엄마 수고했어. 아무리 봐도 야인 것만 같은 아들 모습이 잘 챙겨주지 못한 자신의 탓 같아 경심 씨 속이 상한다. 안녕하세요. 여기 뭘까? 그래서 성일 왔어요. 왔어요. 성일 왔어요. 성일이요. 생일이냐? 예. 맞아요. 생일을 봐야 되냐? 무뚝뚝한 경복 씨지만 오랜만에 보는 막내 아들이 무척이나 반가운 눈치. 이것저것 물어보느라 바쁜데. 얼마 이거 먹어? 아, 시험 잘 봤고. 시험? 시험지는 잘 봤어. 시험지는 점수를 잘 맞아야 되는데. 살 빠져 살 쪘다며. 그나저나 경심 씨. 그동안 막내 아들에게 못해준 음식 오늘 다 해줄 요량이다. 아니야 묵은 나이라 자꾸 우리 막내 금떼기 같은 내 막내 보기도 않는 아까 내 막내 내가 그래서 강주에다 놔두고 살아요. 아까워서 안 봐요 달아질까 봐. 뭘 더 해먹일까 경심 씨 마음이 급한데. 다 먹었냐고. 아빠랑 울산 보물어 가갖고 얼른 먹고 좀 엄두를 좀 한 짓 하나 쉬고 오게. 갔어 가네 그놈을 엄마가 다 먹어. 기다렸다는 듯 경복 씨 호출이다. 성일아 어디 가냐 얼른 먹어 얼른 와. 아빠 가자는데? 가지마 어디 가라고. 아니 저 부인분 쉬고 오게 서울 데리고 가서라. 환자가 서고 쉬어. 거기다 아까 막내를 일시켜면 쓰겄어. 이제 왔는데 가야 돼? 아니 먼저 부인분 여쭤야 된다고. 경심 씨 속이야 상하든 말든 경복 씨 일고집을 누가 말리겠는가. 성일 씨 벌써 일복까지 챙겨 입고 나선다. 막내 아들 걱정에 따라 나선 경심 씨. 경복 씨 고집에 가족이 총 출동한 셈이 됐다. 자 엄마 회 가면 빡 땡땡땡하고 딱 핀진 거 봐봐. 너 핀겨? 응, 저 엄마 있는까지 피해 가봐. 어려서부터 도시에 나가 살았으니 농사일이 서툴 수밖에 없는 성일 씨. 같이 소금 내든지 같이 소금 내셔야지. 아버지 요구대로 열심히는 하는데 어째 경복 씨 눈에는 안 차는 모양이다. 핀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핀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내가 아빠 땡기면 달란다. 그럼 풀면서 딱 팽팽히 땡기고 해내 봐봐. 이번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주문이다. 성일 씨 땀까지 흘려가며 애써 보는데 역시 쉽지가 않다. 당신 있는데 겁나 넓네 넌 쪽이. 저 처음도 안 했는데. 경복 씨 말에 대꾸도 없는 경심 씨. 평소 같으면 제잘제잘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웠을 텐데 입을 꾹 다물고 일만 하고 있는 것이 단단히 화가 난 모양. 아들이 고생하는 것이 경복 씨 역시 좋을 리 있겠냐마는 집에 올 때마다 이렇게 농산일을 시키는 데는 경복 씨 나름의 이유가 있다.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뭐 우리 때문에 죽을 때문에 죽을 때문에 이 시골에서 고생을 하는데 얘들 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 것도 알고 네 농촌 일이 힘든 것도 알고. 힘들긴 해도 부모님 일하시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쉬는 날 어렵게 내려온 아들한테 굳이 고된 농산일을 시키려 드는 남편이 경심 씨는 도통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날 오후 바로 가봐야 한다는 성일 씨를 배웅하러 나선 길.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만 돕다가는 아들이 안쓰럽지만 애써 웃어 보이는 경심 씨다. 울어? 조심해. 차 운전 조심하고 쉴 때 조심하고. 한창 엄마 품이 그리울 어린 나이에 도시로 보낸 아이들. 엄마 노릇 한번 제대로 못해준 것 같아 미안하기만 했던 날들이었다. 그런데 오랜만에 집에 온 아들을 일만 시키다 돌려보냈으니 속이 상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엄마 이거 두 개. 아이고 밑에도 깨져버렸구만. 몇 달 전부터 고장난 냉장고를 이제야 발견한 경복 씨. 나도
겁나게 고생했어. 말도 못하고 당신 바보. 불편했던 건 경심씨인데 잔소리가 한창이다. 이것도 깨져버렸네. 이것도? 막 안 들어가 억지로 막 넣어버렸구먼. 물건을 막 재울 때. 이거 안에 다 깨져버렸어요. 당신도 경운기 노탈이 하면은 힘으로 밀어갖고 막 구석을 부러뜨려. 저번에 부러졌잖아 구석이. 이들 얼른 내놓으시라. 이거. 아예 자리를 잡고 앉은 경복씨. 요리조리 살펴보는 폼이 이제야 제대로 고쳐주나 싶었는데. 그래 나도 모르고 안 돼 다. 아이고 넘어가네. 잘도 그렇지도 어제 오른 것은 안 고친다 아까. 깨져버렸다니까. 깨졌어도 빨리 넘을 것 같으면 뭐 연락이 왔고 전화했고 막 고쳐주더라. 어째 우리 거는. 아 이게 깨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봐봐요. 이렇게 본드를 사다 하든지 빨리 사다 하든지. 이게 본드를 해도 이게 떨어지면 더 위험한 거예요. 넘을 거는 뭐 프로까지 전화해서 뭐 사서 부속 사서 고쳐주고. 우리 담화는 10년이 가도 안 달아지고 저 화장실 가봐. 담화 떨어진 지가 1년이 넘었어. 그래도 안 갈아지고. 너무 남편 같아. 우리 남편 아닌 것 같아. 못 챙겨보낸 아들 생각에 가뜩이나 심란했던 경심씨. 가족일에 유난히 무뚝뚝한 남편한테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이 폭발해버렸다. 그날 밤. 아휴. 그 애기 어깨 그 애기 불쌍하다네. 그러고 시켜먹게 일을. 내가 뭐 시켜드리면은. 그러면 힘든데 가면 애들한테. 당신 한 것도 저기 당신만 하지 애들한테 다 시켜놓고 나도 그렇게 힘들지 따라 살랄게. 힘든 게 애들을 좀 시키지. 너를 퍼라 퍼라. 누가 내놔. 너무 다 내놓대 펄대. 저 싸게 살라 갔는데 어떻게 비싸게 사면 팔토리를 팔아. 그때 당시에 저 480만원인데 350만원에 산다 갔는데 그걸 팔고 있겠는가. 아이고 갈라고 마음만 먹으면 어째 못 가겠어. 맨날 그때 결혼할 때부터 여태까지 간다 해서 한 번도 안 가고. 아 가서 살다 오면 되지. 그럼 반년이라도 살다가 거기서 저기 당신 직장 내고 50주를 넘긴 인생.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경심씨다. 언제 애기들이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사겠어. 애기들하고 그래도 호강받고 서로 웃고 웃음 웃고 화목하게 살아야지. 역설이라고 맨날 일만 하고 살다 죽어보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아깝겠어. 아니 내가 물어볼게. 저 뭐야 봉급도 직구를 받는다. 근데 우리를 살려 거기서? 하지만 지금껏 읽어놓은 논과 염전을 두고 절대로 도초도를 떠날 수 없다는 경복씨. 뭐 서로 그 직장이 이렇게 금방 나온단가? 고집이 뻑뻑 내세우기는. 아이고 채씨들한테 내가 딸 있으면 절대 시집도 안 보내. 뻑뻑 우기. 너랑만 해라. 나랑 안 가. 같이 가야 돼. 나는 여기 살았다. 여기.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부부. 그럼 뭐 너도 가라고 관계를 뻗다니까 가볼라게. 그럼 오라고 전화하지 말아. 안 가놓고 맨날 나만 시켜먹으면서. 홧김에 내뱉은 말이지만 같이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조차 이해 못해주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한 경심씨. 서로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밤이다.